안녕하십니까.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장혜선입니다. 오늘 우리 장선배님을 모시고 사무용품에 관한 문제, 북한에. 예.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. 예.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연구소에도 있었지만은 사무용품 다 내주잖아요. 아, 대한민국은. 그렇죠. 예. 다 내주더라고요. 예. 지우개까지도. 맞습니다. 우리는 북한에 전문 글 쓰는 기자였는데 몽고지밖에 받은 기억이 없어요, 나는. 우리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네. 줬다면 빨간 색연필을 딱 줬어요. 네. 빨간 색연필은 왜 줬는가? 김정일이 말씀해 줬잖아요. 보고 토론 강연을 하거나 출판물에 실릴 글을 쓸 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교실을 정중하게 인용하고 그의 어긋나게 말하는 거나 쓴 현상이 철저히 없어야 된다가 뭐 그렇게 됐는데 10개월 치기 근데 그건 저 김일성의 교신은 딱 빨간 줄 쳐야 됩니다. 그냥 김일성 족속 이름 들어간 거는 무조건 이렇게 빨간 줄 딱 네. 거어야 되잖아요. 빨간 줄 딱 치고 네. 그다음에 그걸 교신은 대조를 해봅니다. 다 대조. 둘이 네. 앉아서 대조하잖아요. 그러니까 김일성 저작선집 6권 몇 페이지에 있다면 6권 몇 페이지를 가져다가서 자기가 그 읽고 그다음에 옆에 사람이 앉아서 들으면서 대조를 해서 대조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서 사인까지 해야 돼요. 사인까지 그러라고 빨간 색연필을 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원고지는 우리가 얼마 줬는가 한 달에 100장 원고지입니다. 100장짜리 두 권 썼었는데 4급 기자면 한 달에 16개 내지 18개 원고를 써야 됩니다. 작은 양이 아닙니다. 사실은 그 단순 보도 같은 건 그렇죠. 페이지가 쓸 수 있는데 아 뭐 예를 들어서 확대 보도부터 벌써 여러 장 나가거든요. 그런데 이게 원고지가 늘 모자랍니다. 결제 단계만 봅시다. 부장 결제해야지. 부국장 결제하지. 그다음 부위원장 하지. 부위원장.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리값을 하기 위해서 꼭 잔소리하지. 잔소리 안 한 적이 없습니다. 다 지적질하고 고치라 그러고.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떡하든지 이거 잘못돼서 고치라. 무조건 다 고치라 갑니다. 고치라면 할 수 없이 부장한테 갔던 거 고치면 또 부국장한테 가서 가면 또 다시 또 고치라 해서 원래대로 만들어 오고 또 부위원장한테 가면 또 고치라 부위원장 아니 사실은 무슨 원고가 뭔지 제대로 알기나 하는 줄 압니까? 우리 부위원장은 문예 담당 부위원장인데 문예 담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술 부문 이것이 담당하는 사람인데 아, 이 사람이 실제 뭐 정말 알아요? 모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거기서 고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어색하면 다 고치라 그러는 거예요. 맞아요. 난 여기 한국에 와서 원고를 그 뭐 한 20년 썼다고 봐야 되겠는데 원고를 쓰기만 하면 그냥 통과됩니다. 난 처음에 나보고서 한 달에 이런 거 적어도 원고를 10편 이상 써야 된다. 그래서 내가 내 기본 일을 하면서 어떻게 10편 쓰는가? 난 북한의 원고처럼 생각했거든. 원고 그 과정처럼 생각했어. 네, 북한 원고처럼 생각하고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그게 안 해요. 그래서 무조건 통과하기 때문에 그걸 난 모르고서 아 처음에 못 쓴다고 했다가서 그 다음에 웃었더라고요. 그래서 썼는데 참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. 우리도 기자가 하면 한 달에 이제 400자 원고 100장씩 딱 주거든요. 네. 그러면 해설 자료, 우린 선전선동부, 선동 자료, 해설 자료, 12매 내지 13매를 딱 쓰는데, 부장주, 부주필, 책임주필, 검열부서 출판보도, 검열지동까지 거치고 나면 자꾸 빠크되니까, 그렇죠. 원래 12장 원고를 50장 쓸 수도 있어요. 원고 하나 갖고. 맞아요. 그렇게 돼요. 그럼 다시 원고지를 안 줘요. 이것들이 안 줍니다. 종이 아낀다고. 그러면 가서 그걸 기구 떼고 기구 떼고 그 코칭 마지막은 요만한 원고가 여기는 이만해요. 너무 붙이고 또 붙여서 원고지를 한번 추구하면 끝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원고지를 쓴 다음에 그 쓴 걸 다시 뒤집어서 이파리다 떠쓰죠. 야 정말 원고지 하나를 쓸 만큼 다 씁니다. 극하고 90년대에 들어오니까 종이 사정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때는요, 정말 이 흰종이 쓰는 건 역적이라 그랬어요, 김정일이가. 흰종이는 다 외화로 들여오는데.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, 네. 김정일이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우리 중앙방송에서 원고지 좀 없어서 고생한다는 얘기를 누구한테서
그 귀뜸으로 들어갔는지 어떻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김정일이 자기 위세를 보여주느라고 그랬는지 중앙방송위원회 동무들이 종이가 없어서 그런다는데 네. 공안당이 책임지고 해결하시오. 그러니까 그 화물자동차 네. 이수주라는 그 일본에 네. 차 있잖아요. 네. 그거 스무 대에다 가서 그 종이가 들어왔는데 종이 다 이게 통구리한 거. 통구리 들어왔어요? 통구리 들어온 거. 그건 아주 원고지가 아니에요. 아니죠. 이 통구리 종이가 들어왔는데 네. 그게 다 모소집지다. 네. 모소집이면 무슨 뭐 역적이라고 하면서 동방송에서 하는 걸 다 역적이 됐구만. 그렇지. 그러니까 이걸 가져왔는데 우린 너무 네. 하얀 종이에다 와서 쓰기가 글 쓰기 네. 아까워서. 그래서 아 이건 우리 이렇게 좋은 종이가 필요 없다.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얘기돼서 노동신문사에서 쓰는 저 네. 발표에서 나오는 그거 그건 좀 할 정도면 그거래요. 네. 근데 그걸 갖다 써 원고지 썼는데 아, 참 그 김정일도 이랬다 저랬다 머리가 부동한 사람이 정말 웃기놈이요. 그다음부터는 기자들이 당의 목소리를 쓰는데도 원고지 없어서 원고지 창고장 술을 주고서 원고지를 어디다 쓰고 뭐 하다못해 고깃덩어리 계란이라도 하나 주고 담배 한갑 주고 그렇게 비참하게 있었어요. 우리는 원고지를 누가 나눠주는가 하니까 네. 우리 그 장작실에 편집부라는 게 또 따로 붙었어요. 네. 편집부에 그 편집부 성원이 나눠주는데 네. 걔한테 나와서 뭐 아, 작은 좀 뇌물이라고 할까? 뭐 뇌물이 뇌물이지. 뇌물이지. 그 담배라도 그 한 곽씩 주고선 그렇게 그래, 갖다 쓰고 네. 했는데 잘하게만 하면 그 원고지 원래 두 개 두 책만 네. 주는 건데 책 한 거 하나만 더 가져면 그날은 영 기분이 아, 좋아서 좋죠. 이 그 우리 글 쓰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 족속이 당정책 선전하고 모든 사상 사업 쓰는 원고도 원고지를 제대로 주질 않아서요. 있는 종이 없는 종이서 연필을 다 먼저 쓰고 맞습니다. 그 원고지를 예, 아끼겠다고. 예예 예, 옳습니다. 야 그다음에 볼펜. 네. 예. 이게 또 문제예요. 북한에서 기자 생활 17년 하는 정기간 국가로부터 볼펜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상점에도 파는 거 없어. 아 여기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이 좋긴 좋습니다. 난 북한에 있을 때 이 한국에 대해서 그래서 끝없이 비판을 했는데 에. 특히 제가 저 대남방송을 좀 맡아서 한창 했던 적이 있거든요. 에. 대남방송이라고 말 그대로 남수선을 욕하는 욕하는 거지요. 욕하는 거지 않습니까? 에. 그렇게 욕을 했는데 와서 실제 보니까 그 처음 여기 와서는 원고지 처음 썼댔어요. 원고지 계속 썼잖아요. 타이핑하라는데. 아 그렇지. 그것보다 갖다 놓고서도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거 쓸 생각 안 하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거 저 원고지를 쓰지 말고서 좀 이제 타이핑해라. 그래서 억지로서 하는데 걔 배워놓으니까 참 컴퓨터가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고친 거 있으면 고치면 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고 그래도 원고지도 한 장도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야 참 이 남조선이 좋긴 좋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북한은 지금도 어느 중앙방송이나 아무리 중요한 출판기관에는 컴퓨터가 안 들어가 있어요. 글쎄 모르겠습니다. 지금은 아니요, 안 들어가 있어요. 가 못 봐서 왜 그러냐면 이게 특히 중앙은 더해요. 삐라. 그 비방삐라를 타이핑 쳐가지고 써서 어떻게 뽑아서 날려보내면 출처를 못 캐는 거예요. 아, 그럴 수 있지. 글자는 다 똑같으니까. 네. 전국의 군수공장 산업체를 다 상대로 왔는데 내부서에 없었어요. 컴퓨터가. 지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어쨌든 내가 여기 네. 온 다음에 그 북한 우리 민족끼리에서 나에 대해서 네. 나를 그 욕질하면서 말하자면 네. 저 장혜성이라는 놈은 북한에 있을 때 그 계속 컴퓨터 갖고 컴퓨터 게임만 하던 네. 놈인데 사실 북한에 있을 때 컴퓨터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? 보지도 못했죠. 보지도 못했는데 나를 욕하려면 많아요. 난 담배 피우는 것도 그렇지. 그다음에 지각도 자주 하지. 뭐 이렇게 저렇게 그다음에 학습 통화 같은 것도 좀 잘 하지 못해서 맨날 네. 욕 먹고 어쨌든 당생활 총화 때랑 욕을 많이 먹었는데 비판하려면 그런 걸 비판해야 인도한지가지 컴퓨터 게임을 해 컴퓨터라는 게 있지도 않았는데 아 우리 민족끼리 네.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을 네. 많이 했습니다.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기자들은 볼펜이 무기나 같은데 이걸 내주질 않아서 그래도 이게 없어서 글을 못 썼다는 그런 상황은 또 초해보지 못했어요. 네. 우리는요 북한 기자들 있죠 글 쓰다가 가방은 못 들고 나가도 볼펜은 꼭 쥐고 나갑니다. 놓고 돌아서는 순간에 없어져. 네, 그렇죠. 서로 훔쳐가기 때문에.
야, 볼펜 하나 누가 주면요, 그 사람처럼 고마운 게 없었어요. 만년필 아니면 원주필. 원주필도 청년에서 들어갔던 원주필 공장. 고려호텔 그 근방에 하나 있잖아요. 예. 그 다음에 대성구역 용려군인 원주필 공장. 이놈의 원주필은 주워서 쓰면 이 안하게 로라라구나. 베어링이 뽁 빠져나가. 예. 그 다음에 눈이 시뻘겋어서 베어링 찾아가지고 또 다시 우리 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요. 그걸 찾아요. 그거 빠져나오지 않게 쓰느라고. 그렇습니다. 야, 북한은 핵을 만들면서 이걸 뭐 생산하는 나라입니다. 그 희한한 나라예요. 기형적으로도 그런 거 없어. 북한에서 나오는 그 원수필은 결국은 다 다른 나라에서 그 앞에 그 혼 다 수입하는 거야, 그건. 그 모르겠어요. 그 요란한 비아링이 네. 갖다 대면 빠져나오고. 지금은 그 기술이 좀 개선됐나? 글쎄, 그거야 모르죠. 북한의 건 난 뭐 아무리 개선됐다 해도 하나도 믿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글 쓰는 사람들은요, 볼펜 잊어먹을까봐. 야,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무슨 기자대, 무슨 선전리꾼 대회 하면 기자들도 참가잖아요. 예. 내주는 거 선물 뭘 내주는지 알아요? 김일성 교시 노트, 김정일 교시 노트 한 다음에 볼펜 이만큼씩 내줘. 수령의 명의로 국가 지도자가 볼펜을 선물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? 그러면 이거 갖고 와서 우리도 못 써요. 부서에서 앉아서 내일 기다려. 그 누나 갖자고. 그것뿐만이 아니고, 와. 우리 그 중앙방송 같은 게 그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 있습니다. 해외에 나갔다 들어올 때는 볼펜을 한 사람한테 한두 개씩만 주는 게 그게 선물이거든요. 야, 외국 나갔다 오면 볼펜을 어디서 이만큼 사갖고 가방 메고 다니면 매 부서 다니면서 주잖아요. 아니,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서 그런 걸 선물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? 근데 그걸 주기만 하면 그래도 야 이거 괜찮구나. 아주 흐뭇해서 그러는데 어제 그저께 일 갔습니다. 예, 우리 출판사에도 99호 편집실이 있었는데 얘들은 전문 그 무기 밀매하는 거기에 무기 설명서를 찍는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99호가 판노 뚫으러 나갈 때 이 기자들이 한 명씩 따라 나가요. 그 부서 애들은 얘들 풍던 지고 나가가지고 제 것도 못 사면서 출판사에 들어와서 벌펜 하나씩 안 돌리면 욕을 먹으니까. 아, 당연하죠. 다 욕해. 외국 갔다 와서 아무것도 없는가. 아, 벌펜을 다 놓아주면 그 새끼 멋있는 새끼야 이렇게 다 말하잖아. 네, 맞습니다. 벌펜 하나의 사람 성품 평가가 그렇게 당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. 우리 기자 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 항상 우리한테 모자라고 또 모자랐던 거는 원고지하고 이 볼펜이었습니다. 난 91년도에 여권 내갖고 중국에 그 친척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. 볼펜 꽤 가지고 갔어요. 에. 아마 한 3, 40개 이만큼 들게요. 에. 다 갖다 줬는데 주다가서 지금 못 준 사람이 또 있잖아요. 어떻게 못 줬는데 아 이 사람은 들어 나한테 와서 누군 주면서 난 안 주느냐. 그렇지. 아 이거 지금 눈 시퍼렇게 불을 뜨면서 저기 소래지기 치는데 아, 참 난감하더라고요.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이런 걸 줬댔는데, 아, 이 사람, 그러니까 나중에 약간 좀 얼굴이 헤시시해서 가던데, 참 그때 생각하면,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달라가면, 한 자동차 주지? 한 자동차를 주겠는데,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. 내가 우리 수정이 아빠가 6호에 갔다 올 때, 그 쇳대름 볼펜도 굉장히 무거워. 그때 벌써 뭐 빨간 거, 파란 거, 까만 거 나오는 거, 그걸 하나 갖다 줬어요. 그러니까 83년도쯤 되겠지. 그거 글쎄 토요 학습 시간에 그거 들고 딱 앉았는데, 야, 보자, 보자, 보자. 그런 거 처음 봤으니까. 그렇지. 보자, 보자 해서 빙빙빙빙 돌다가 아예 없어졌어. 야, 나도 그거 진짜 귀한 건데, 볼펜을 훔치는 건 도적도 아닙니다, 북한에서는. 그렇게 우리 기자들 지금도 똑같습니다. 설사, 저기 컴퓨터 나서 타이핑 쳐서 뽑는다. 그 약이 인쇄 약이 또 왜 아래? 그럴 거야. 그거를 딱 필요한 것만 딱 뽑지 못 써요 함부로. 그렇지. 그 프린터에 그 나오는 그 약. 그게 당초 있을 리가 없어.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. 그것도 많으면 또 혹시 비례를 찍는가 해서 겁이 나서 김정은이 이 족속들이 그건 되게 통제할 건 뻔한 일이고. 그 약이 우선 북한에서는 연속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. 예, 예. 그래서 못 쓰고 하나는 만약에
비방전단이 뿌려졌다. 북한에서 네. 삐라를 썼다 하면 자만일책 안에 없는 거예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철저히 못 쓰게 해요. 무조건 체제 유지를 해서 낙환 과거로 계속 북한을 악착같이 끌고 가고 있는 게 김일성 족속이에요.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될 일이에요? 그게 되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걸 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둘 다 자본주의가 됐어요. 그런데도 아직도 그 자본주의를 정식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무슨 개경제고 어떤 대가리고 애초에 되지도 않은 걸 갖고서 우기는데 이게 참 김정은이도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.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본주의예요. 본성적으로. 그렇죠. 인간은. 예. 그게 역사의 순인 것 같아요. 인간이 본능과 관련된 본능과 관계된 거예요. 예, 맞습니다. 우리 오늘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사방에 볼펜을 이렇게 놓고 씁니다. 이렇게. 이 순간에 들고 쓸 수 있어요. 우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볼펜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그렇게 고생했던 원고지 원고지도 야. 여기서 지금 쓰질 않고 예. 다 그대로 남고 야. 컴퓨터를 모든 사무원들이 모든 사무원들 그 다 책상마다 다 컴퓨터가 있잖아요. 컴퓨터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다 다 사무용품으로 딱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이게 우리가 쓰는 종이입니다.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건물신 신문에 광고를 많이 띄워서 였잖아요, 아침이면. 예, 예. 그 광고지가 막 이만큼씩 나와요. 예, 맞습니다. 야, 이 종이, 그게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. 아, 저는 이제 언제 오래 났으니까, 한 20년 됐으니까, 예. 다 그 지난날에 어렵고 힘들던 예. 처지 다 잊어버리고. 다 잊어먹고. 잊어먹고서,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나 다 같아지고 말았는데, 처음에 와서는, 모든 게 다 아까워서 정말 마음대로 쓰기조차 그렇더라고요. 너무 아까웠어요. 그뿐이 아니에요. 그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양말이 깨지기만 하면 난 양말이 깨지고 또 기웠댔어요. 양말 안에서 그런 거 많이 입다 보니까 안에다 전지대 막 저기다만 여기 이렇게 기워댔는데 나 우리 그 마누라 그 한국 마누라 얻었더니 막 최사의 양말 기워서 신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너무 그 잔소리를 해서 이제 양말 안 입고서 마누라한테 다 내게버리고 뭐 하는데 한국 사람은 낭비병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북한 사람은 너무 전략법이 많고 없으니까 쫄 수밖에 없죠. 이게 종이 지금 이 20년 된데도 저는 앞뒤로 꼬박 쓰고야 처리합니다. 너무 아까워서 옳습니다. 뒤가. 그건 나쁘지 않은 일이에요. 그건 나쁘지 않는 일이에요. 북한 기자들 지금도 저 정말 고리타분한 책상에 마주 앉아서 그저 원고지 한 장 한 장 해가면서 볼펜 잊어먹을까 봐 들고 방방 뛰면서 글을 쓰고 앉아 있을 거예요. 야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우리 중앙방송이 중앙방송이 좀 낫습니다. 지방방송에 가봤는데 양강도 방송에 가봤으니까 양강 그 방송 기자들이 쓰는 그 원고지라는 게 볏짚이 이만한 것들이 턱턱 끼워져 있고 그다음에 그 대뼈밥이 그대로 원고지 색깔이 이런 색깔이 이런 네, 색깔 예, 이런 색깔 이 색깔이 원고지 여기에 글쎄 그 대뼈밥이요 그다음에 그 별지피요 이런 게 턱턱 있는 거 그런 거 옆으로 쓱 떼려면 종이가 통달 찢어집니다. 다 찢어지고 그 여기다 웬만히 써놓으면 글이 보이지도 않아요. 예. 그 원고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도 그걸 갖고서 거기서도 다 그걸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배리에서 우리는 이런 원고지를 마음껏 부럼없이 쓴다고 나발 불고 있습니다. 아이고 그래 오늘 북한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. 대한민국 와서 정말 이 볼펜 이 종이 걱정을 안 하는 것 북한에서도 글 썼고 대한민국에 와서도 우리 뭐 거의 20년 동안 글 쓴 우리로서는 이 하나를 놓고도 남북의 차가 얼마나 천양지차인가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. 예. 예, 오늘 이렇게 북한 기자들이 사무용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?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